우리 외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앞날을 미리 아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손님이 연락 없이 찾아와도 미리 올 것을 알고 그에 맞는 음식을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마을 일도 소소한 것들을 미리 맞추거나 그랬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자신의 임종을 미리 알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듯이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언니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중매를 보게 되었다. 나이가 28살이라서 좀 급한 마음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매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가 나왔다. 인물, 능력, 집안, 돈, 성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다. 가뜩이나 집에서는 안 그래도 급했고, 또 언니 나이도 있고 해서 조금만 괜찮으면 그냥 혼사 찌를 작정으로 중매를 나가곤 했다. 그런데 늦게 이런 괜찮은 사람이랑 연결됐다고 집에서는 좋아했다. 그리고 그 남자 집에서도 언니를 좋게 보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다. 그 즈음 집에서는 언니가 착해서 이런 복이 왔다, 잘 됐다,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오갔다. 그런데 그 남자 집안과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간 그날 밤에 어머니가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옛날 외할머니가 사시던 외갓집 큰 앞마당에 서 있고, 외할머니가 몹시 무서운 얼굴로 아주 큰 마당 쓰는 빗자루로 어머니를 몹시 때리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 결혼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천둥 소리 같은 고함을 치면서 어머니를 그큰 빗자루로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면 어머니는 온몸이 진짜 빗자루에 맞은 것처럼 삭신이 쑤시고 그랬다고 한다. 어머니도 꿈이 마음에 걸렸지만 상대방의 자리가 너무 좋고 언니가 나이도 있기에 이 자리 놓치면 이보다 더 좋은 자리를 못 구할 것 같아서 그냥 일을 진행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밤마다 어머니가 이런 꿈을 꾸고 점점 더그 강도가 세졌다고 한다. 그래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함이 들어오기 전날이었다. 그날 어머니 꿈에는 외할머니가 아주 무섭고 섬뜩한 얼굴로 나타나시더니 외갓댁 앞마당에 큰 고무 다라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 얼굴을 막 밀어넣으면서 지새끼 죽이려고 하는 년 차라리 네가 죽어라. 이 결혼은 안 돼. 차라리 네가 죽어라. 앞날도 모르는 년.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막 어머니 머리를 거기 밀어넣었다. 꿈이었지만 정말 죽일 듯이 그랬다고 한다. 그 다음날 함이 들어왔고, 문제는 함이 들어오면서 그 신랑 될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그래서 어머니도 꿈도 잊고 해서 결혼을 미루는 척 하면서 파혼을 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외할머니가 나타나는 꿈을 꾼 적이 없다고 했다. 그 후에 언니한텐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자리가 들어와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그전 자리를 아까워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어머니랑 언니가 백화점에 갔다가 예전 그 중매장이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아쉬운 마음에 예전 그 남자 상대가 결혼을 했는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매장이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 남자는 파혼 후에 바로 괜찮은 여자 지방과 연결되어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근데 그 새댁이 결혼한 지 10개월도 안 되어서 그 신랑한테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 남자가 우울증에 심해 폭행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 남자가 색시를 때리면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여자 머리를 거기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괴롭혀서 과도한 폭행과 익사쇼크에 의해 죽었다고 한다. 정말 이 얘기를 중매쟁이한테 듣고 어머니 언니는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그 결혼을 말리신 거였구나 하고 고마워하셨다.